자,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으로 스윙 패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롭 패스, 크롭 헤드죠, 헤드. 크롭 헤드와 스윙 패스. 그 다음에 디플레이, 디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야구 있잖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게 조금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얼핏 들은 바로는 골프 레슨이 커다랗게 어떤 딱 정해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2007년도 이전과 2007년도 이후로 있는데 그 두 개로 나뉘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2007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야. 뭐냐면 이쪽은 트랙맨이 없던 시절 그냥 레슨 어떤 감각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데이터 레슨이 바뀌었지. 이렇게 데이터 레슨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레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던 없던 그걸 몰랐잖아요. 이게 빠른 속도로 지나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데이터 레슨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레슨이 쓰레기냐?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이 레슨이 쓰레기는 아니에요. 이 레슨이 아주 좋은 레슨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의 레슨도 주옥 같은 레슨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제가 반전을 알려드리겠지만 이 레슨과 이 레슨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레슨이 요즘에 조금 각광을 받냐면 그 많은 프로들이 일반적으로 레슨하다가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를 갖고 싶은 거지. 뭔가 어떤 장비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가 아 이거 슬라이스예요 뭐 후계예요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래 이래 들어와서 슬라이스가 나고 이래 이래 들어와서 후계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어떤 약간의 신빙성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아쉽긴 하죠. 그 레슨을 받는 사람이 프로들을 잘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거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을 던지는 방법 변화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더하고 싱커하고 직구가 있어요. 직구는 이제 골프에서 얘기하는 똑바로 가는 공이에요. 똑바로 가는 공. 똑바로. 슬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슬라이더는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볼을 던질 때 여기에다 스핀을 줘서 요렇게 던져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골프로 얘기하자면 훅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이거 뭐죠? 골프에서 훅이죠. 그 다음에 골프에서 싱커는 잘 안 던지는데 싱커는 어떻게 던지냐면 요걸 요렇게 쳐요. 그래서 공을 요렇게 채게 만들어. 요렇게. 그래서 공이 가다가 이렇게 타자의 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른손 타자의 몸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골프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전을 이렇게 주느냐 회전을 이렇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골프에서도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골프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쪽으로 볼을 친다고 쳐요. 이렇게 타겟 이게 타겟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플레인을 얘기해야 되니까 플레인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 그죠? 자, 이쪽에 발이 이렇게 있다고 빨간 걸로 하면 안 되겠다. 까만 게 빌려왔는데 너무 얇아.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발이에요, 발. 발. 발이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투인이에요. 그죠? 인투인 스윙이죠? 이렇게 치는 게. 그 다음에 빨간 걸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이 출발해서 볼을 있는 데서 이렇게 나가 나가서 이렇게 들어와 이게 뭐예요? 인투 아웃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초보자들이 많이 치시는 볼들이 요게 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아웃인이야 아웃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웃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클럽이 어떻게? 요렇게 맞냐? 요렇게 맞냐? 요렇게 맞냐? 클럽이 맞는 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클럽이? 클럽이 맞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열림, 닫힘, 똑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하나 둘세 개의 세 가지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9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옛날 얘기를 옛날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 이론이란 얘기예요. 왼쪽 똑바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땡겨치는 분, 밀어치는 분, 똑바로 치는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클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의 세 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똑바로 치는 사람이 열리면 슬라이스, 똑바로 인투인으로 치는 사람이 열려서 치면 슬라이스, 똑바로 치면 스트레이트, 닫아서 치면 훅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장비 없이 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땅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뭐라 그랬죠? 인투인. 그다음에 빨간색.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서 도는 거. 이게 인투 아웃.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많이 치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웃 투 인.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난 분명히 땡겨쳤는데 슬라이스라고 그랬는데 똑바로 갔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볼을 치면서 밀렸는데 어? 아, 죽은 줄 알았더니 공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르더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 이론으로는 조금 그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든데 왜 이 이론이 이제 대두가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똑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똑바로고 이렇게 치는 게 뭐죠? 인아웃. 이렇게 치는 게 아웃인.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똑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앞에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슬라이스. 그죠? 볼이 똑바로 했는데 우측으로 왔으니까 슬라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훅이 나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투 아웃으로 쳤는데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니까 이게 뭐냐면 푸시겠죠. 푸시.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슬라이스, 이렇게 치면 훅.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아웃인으로 쳤을 때 이렇게 치면 이게 풀이고 이렇게 치면 완전 개훅이 나고 이렇게 치면 슬라이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볼이 분명히 밖으로 쳤는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디프레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이건 되게 헷갈려요.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인투 아웃으로 스윙했어요. 이게 인투 인이니까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했어요.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하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인투 아웃으로 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잘 안 보여. 아, 이래서 문제야. 요렇게 치면은 이쪽으로 쭉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쭉 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푸시볼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아니라 스윙 궤도보다 이 볼이 맞아서 나가는 게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경우. 자, 이런 스윙으로 스윙을 했다고 쳐요. 자, 이렇게 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푸시가 날 거예요. 그죠? 이 방향이 얘랑 똑같아. 그냥 이쪽으로 쭉 가는 볼이야. 그런데 이렇게 치지 않고 내가 열렸긴 열렸는데 이렇게 됐어. 이게 열린 상태인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될 때 이 녹색의 선과 이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각도가 자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똑바로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클럽은 열렸는데 인아웃 스윙을 해서 심하게 그러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집니다. 경사가 이렇게 지는데 이게 드로우가 난다는 거예요. 클럽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로우가 걸린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디플레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인 아웃 이렇게 인 아웃 스윙을 했어. 근데 우리가 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클럽 헤드의 페이스라고 쳐요. 자, 인 아웃으로 스윙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타겟이니까 요렇게 됐어. 요렇게. 요렇게 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치면 드로우가 되는 겁니다. 드로우가. 얘가 열렸는데 얘가 똑바로 치면 드로우야. 그럼 이게 인아웃 스윙을 더 심하게 했어. 완전 심하게 하고 클럽이 오픈됐어. 이게 오픈됐죠? 그러면 이 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공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옛날 얘기와 지금 나오는 디프레인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드로우하고 페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요. 보통 옛날 드로우는 어떻게 쳤냐면 타깃이 여기 있으면 옛날에 드로우는 타깃이 여기 있으면 발 예를 들어서 드로우는 이렇게 휘는 거니까 그죠? 클럽 헤드 클럽 페이스 이건 뭐냐면 도착 지점 그 다음에 스탠스 스탠스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클럽 스윙 패스라고 볼게요. 스윙 패스는 이게 뭐냐면 출발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클럽 페이스 내가 드로우를 치려고 그러면 클럽 페이스 이쪽으로 친다 그러면 이쪽보다 살짝 우측을 보고 스윙을 하되 클럽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친다 그러면 옛날 드로우는 이렇게 친 거지. 이게 타겟이니까 발이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스윙을 해요. 그 다음에 클럽은 이렇게 요렇게 보게. 그러면 볼을 치면서 저절로 들어왔다는 건데 요즘에는 근데 요즘 거는 어떻게 쓰냐면 스윙을 일로 해. 요즘 거 똑같이 하면 스윙을 완전 이렇게 해. 그리고 클럽을 이렇게 오픈을 해. 이렇게 오픈을 하면 공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아홉 가지 부지를 갖는다.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레슨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클럽이 열려도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다 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클럽이 열린다고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는 건 아니다. 클럽이 열리더라도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다. 이게 상반되는 그런 이론들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냥 감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싸우느냐? 일반 저쪽에 그 높은 신데 있는 어떤 그 외국의 그 되게 유명하신 프로님들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영어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있는 프로들은 굉장히 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랙맨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레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요 이렇게 하고 그 트랙맨이 없는 사람은 아 그럼 우린 뭐냐 우리가 더 낫다 니네가 잘못된 거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야. 이게 밥그릇 싸움인데 이 지금 얘기했던 총 9가지의 구질이 있는 데다가 얘도 열리면 더 가고 뭐 마찬가지겠죠. 닫히는데 완전히 땡겼는데 더 땡기면 어떻게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반전은 여기 있어요. 반전은 이 무수히 많은 디플레인과 스윙패스와 클럽패스니 어쩌고저쩌고 클럽패드니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반 제가 볼 때는 99%의 아마추어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게 반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20여 분 동안 얘기를 계속 했지만 어렵게 막 이런 거 들고 이런 거 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 프로들은 저렇게 잘 치는구나 아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나중에 누가 하면 옛날에 들은 적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대 초반, 80대 중반 정도 그 사이만 치셔도 아주 해피한, 아주 해피한 골프 생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다 한 다음에 의미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의미 없다 그랬잖아. 아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저나
김현우 프로나 뭐 정우재 프로나 이런 프로들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프로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아 이런 게 있었어 딱 그리고 그냥 까먹으시는 거야. 굳이 우리가 아씨 무슨 뭐 어택 앵글이니 무슨 뭐 스핀 앵글이니 런치 뭐 런처 앵글이니 뭐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예. 너무 그렇게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 복잡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